우리가 이제 중국 곡을 리메이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리스트를 좀 받아왔는데, 저희가 한곡한곡 들으면서 어떤 곡이 AB6IX한테 잘 어울릴지, 에빈유가 어떤 곡을 듣고 싶어 할지, 저희끼리 좀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아, 좋습니다. 좀 신선하다. 중국 리메이크는 그니까. 처음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리스트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곡? 첫 번째 곡. 약간 되게 천상의 목소리 같다. 목소리가 진짜 옥구슬이다, 옥구슬. 아니, 요즘은 천사가 노래도 부르시네. 천사야? 느낌이 OST 같은 느낌도 좀 약간 뭔가 왠지 읽진 못하지만 제목은 약간 겨울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힙합? 근데 요거는 이제 우진이 형한테 최적화된 그런 곡이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나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나는 이거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펑두? 완전 이거는 훅도 그냥 랩 스타일로 가고 그냥 다 완전 힙합적인 느낌. 이거는 우리 보컬 셋이 좀 힘들 것 같은 곡이네. 나 느낌이 왔어. 좋다. 어이 좋다. 이렇게 반복이 자꾸 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코러스네요. 여기가 코러스인가? 코러스인 것 같아. 원래 노래가 코러스부터 시작하는 노래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아, 체리 같이? 네네. 그거 브릿지. 아, 그러네. 브릿지 좋다. 잔잔하고 약간. 뭔가 이거 살짝 그런 감성 아니에요? 옛날 SNS 감성 있잖아요. 아, 오, 싸이월드, 싸이월드. 네. 나 이거 좋아. 좋다. 나 눈 좋아. 막 애니메이션 OST 같다. 이거야, 이거. 오르골이야, 오르골 지금. 이거 살짝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선희 선생님 인연 같은 느낌. 아유, 난 이거 좋다. 아유, 좋다. 아, 이거. 따뜻하다. 스타일이 좋아. 약간 딱 감성적으로 바로 들어가잖아. 지금 호소력이 장난 아닌데? 가사가 너무 좋아. 막 천을 납슬납슬 걸면서 뛰어다닐 것 같아. 가사가 너무 좋아. 가사 너무 좋은데? 네. 원래 언어를 모르는데 노래가 좋은 건 진짜 노래가 좋은 거거든요. 요거는 노래 자체는 좋은데 AB6IX가 부르면 또 이 맛이 안 날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뭔가 이 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우린 흥이 많아가지고 한보다는 이게 마지막이지? 이거 나 이 노래 알아. 이거 좋다. 나 들어본 것 같아. 이거 진짜로. 아니 이 노래 틱톡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구두 만들어주는 그 나무로 구두 만들어준 영상 있거든? 그때 나온 노래다. 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좀 감동적인 진짜. 근데 이런 거 약간 들을 법하다. 아니 뭔가 되게 친숙해. 그러면 우리 이제 정하면 되나? 의견을 내보자 그러면. 일단 나는, 형은 나는 그거 나나나나나나나 그거 맴돌는 그거. 저도 그거. 그거? 나는 조금 다른 게 뭔 처음에 코러스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따다다다다다 이거였나? 그게 내가 말한 거잖아. 아 그거. 아 그거 좋지. 난 좀 달라. 이거는 그거 같아 난. 그게 계속 맴도네. 저도 그거. 그거? 예.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거 같아. 맞아. 아 그리고 그 다 여성 보컬이었는데 이거는 남자 보컬로 우리가 키 조금 올려가지고 하면 우리 스타일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 곡으로? 이거. 요래 하겠다. 다시 들어도 좋네. 이제 그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번안을 좀 맡겨보고 가사를 한번 보고 직접 받아보고 직접 하려고. 알겠어. 맡겨야지. 맡겨서 가사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파트를 나눠서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와우. 그럽시다. 그럽시다. 파이팅! 파이팅! 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메이크곡
발견이라는 곡을 녹음하러 왔습니다. 널 볼 때마다 설레 울려대는 사이렌 이건 좀 위험해 빠져들게 돼. 이 곡 원곡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부르게 됐을 때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걸 어떻게 불러야 그 원곡자분께 누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요. 녹음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어느새는 뜨면 조금씩 가까워지 너와 나 내 맘대로 안 돼 괴롭게 내 맘대로 안 돼 쟤는 몸이 양손이랑 같이 썰어 대휘 화이팅! 안 들리면 내가 말하는 거 어떻게 알아. 대휘 형 대휘 형 안녕하세요, 우진이에요. 이거 이렇게 안 인사한 거 같아. 안녕하세요, 우진이에요. 예, 할게요. 한 건 높은데? 아, 진짜 높더라, 이거. 이 파트가 높더라고, 요 2-4번이. 안녕하세요, AB6IX 우진입니다. 야, 나올 기미가 뭐야? 랩이 없이 노래로만 채워진 곡을 또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일단 하기 전부터 일단 많이 부담스러움이 있었고요. 일단 질러볼게요. 네 두는 속을 몰래 바라보는 너를 들킬까 봐 숨도 쉬지 못해. 노래를 항상 할 때마다 긴장이 또 많이 되긴 하지만 잘하고 싶은 욕심에 최선을 다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현입니다. 여기 코러스부터 저는 네네. 뭐랄까 약간 안개 낀 곳에 뭔가 시계가 하나가 이렇게 초침이 돌아간다 약간 그런 이미지의 느낌을 받으면서 볼 때마다 설레 울려대는 사이렌 설레 여기 이어가야 될 것 같아. 볼 때마다 설레 울려대는 사이렌 볼 때마다 설레 울려대는 사이렌 이건 좀 위험해 빠져들게 돼. 각 나라마다 언어의 이제 뭐 발음 색이라든지 억양, 악센트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든 억양이 다르든 발음이 다르든 좋은 곡은 역시 사람이 들었을 때 딱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곡이요. 한 걸음 다가가려 할수록 녹음 끝. 네, 잠시만요. 루인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연습했던 독백 앞에서면 no way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채를 아까 그 채로 채 이렇게 좀 크게 혹시 아 그래요? 채 못한 채 넌 바보 같아서 널 찾지 못하고 안개 속에 갇혀 지도 없이 갈 뿐 제 파트인데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지도 없이 갈 뿐 할 때 그 뿐이 그 메인을 혹시 좀 한번 바꾸는 거 속에 갇혀 지도 없이 갈 뿐 너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 주변에 안개도 껴있고 난 지금 지도도 없는데 그냥 너한테 가고 있어 그냥 난 너한테 빠진 바보니까 라는 뜻의 가사잖아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헤이 안녕. AB6IX가 리메이크한 발견 노래가 워낙 좋아서 저희가 아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발견.